쇼미더코민. 용인 지역에 신규 아파트 청약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아파트입니다. 청약, 그러니까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죠.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인데 이 아파트의 특성상 기존 아파트 용인 한솝시티와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청약을 넣는 것이 좋을지 혹은 용인 한솝시티를 바로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문의를 추가로 해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그 판단 기준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분양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를 좀 보고 나서 살펴보셔도 늦지는 않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의 입지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용인 처인구에서도 상당히 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용인의 현재의 이 도심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흥구, 수지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전철망이 없는 곳입니다. 철도망을 이용할 수 없는 외진 곳에 지어지는 곳이고 상대적으로 뭐 자연환경은 좋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공동묘지가 많다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어졌던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중에서 용인 한솝시티와 자주 비교가 되죠. 역시 한솝시티도 철도망과는 좀 거리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주변 자연환경은 좋고 상대적으로 대규모 단지를 이루고 있고 공통된 겹치는 성격이 있어서 좀 자주 비교가 되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처인구의 북단에 위치한 아파트와 그리고 남단에 위치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제 그 생활권, 생활 반경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거를 무시하고 절대적인 가격과 각각의 그 아파트가 처해 있는 조건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용인에 새롭게 분양을 예고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의 분양 가격이 용인 한솝시티의 현재 직전 실거래가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 여기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면 최소 5천만 원 그 이상이 되겠죠.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낮은 수준이 아니라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한솝시티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낫습니다. 그 이유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봐라, 용인 한솝시티도 과거에 분양 초기에 미분양 그렇게 많이 나고 뭐 마이너스 DP도 발생을 하고 가격도 안 오르고 하다가 지금은 거의 뭐 4억 넘겨서 5억까지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도 일단 분양만 받아 놓으면은 초반에 좀 어쩔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서 장기전으로 가면은 가격 상승하고 프리미엄도 붙고 좋을 것이다. 이런 이제 낙관론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분양을 하려고 하는 지금 이 시점과 용인 한솝시티가 과거에 분양을 개시했던 2015년은 시장 판도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것이죠. 시장의 사이클이 다릅니다. 한솝시티는 2015년도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전 단계였습니다. 특히나 용인은 2018년 이전까지 계속해서 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서 2016년 한 해는 전국 최고의, 전국 1위의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될 정도로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기록을 나타내기도 했던 곳인 것이죠.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 시기에 분양을 개시를 했기 때문에 초기 분양률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60%가 미분양이었고 중간에 이제 마이너스 P로 당연히 뭐 거래가 되기도 했었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2018년도 입주를 하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2019년, 2020년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서울부터 시작을 해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용인까지 올해 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안 좋은 시기에 시작을 해서 시장의 이 정점을 바라보고 올라가고 있는 그 시기 다행스럽게도 파도 타기를 잘 한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 이제 와서는
주변에 좋은 자연 환경이 부각이 되고 6,800세대라는 이 대규모의 이 규모의 경제가 더 부각이 되고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상황이 다르죠. 지금 모두가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시장의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돌아서서 다음 달 혹은 내년도가 이 부동산 시장 고점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몇 년 후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중반부를 넘어서서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힐스테이트 모텔로이 지금 분양을 하면 최소 3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겠죠. 3년 후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혹시라도 정점을 지나서 꺾이고 있는 시점이라면 내가 큰 기대를 갖고 분양을 받아놨는데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입주 시점부터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뭐 세도 잘 맞춰지고 혹시 뭐 입주 이후에 추가적인 거래가 됐을 때도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프리미엄을 형성하면서 거래가 되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혹여라도 초기 단계에 미분양이라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입주 시점으로 다가가면서 그 미분양이 해소되고 아파트 가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입주 시점 가서 악성 미분양이 더 쌓여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시장의 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양 시점에 따른 처해 있는 시장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확정돼서 나왔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한숲시티보다 더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한숲시티를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